네,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아이고, 멋지다. 오늘도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괜찮았어요? 자, 오늘도 여지없이 짠짠짠짠짠짠짠. 석양이, 해질녘이 가장 예쁜 이화랜드에서 영상을 구경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멋지죠? 끝내주죠? 앞에는 불야성 금입니다. 예, 저기 보이는 뒤쪽에 작은 사이즈. 혹시 구매코자 하시면 불야성 금, 원한다. 15,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은 이런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하나는 톰스텔 마리아, 하나는 환엽 맥라이징. 입니다. 자, 내가 나한테 주는데 불문에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식재해 원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식재해드립니다. 나는 원하는 스타일의 화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톰스텔 마리아는 자 소개합니다. 요 아이는 톰스텔 마리아 쩐쩐쩐쩐쩐쩐쩐. 지금은 붉게 보이는 라인이지만 완전 검정색의 예, 톰스텔 마리아 12만 원짜리 10만 원에 소개합니다. 대품 저희가 25만 원대 소개하는데 그 아이의 자구를 떼서 뿌리를 내리고 키웠습니다. 괜찮죠? 톰스텔 마리아. 아, 화분에 심어달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환엽 맥라이징 12만원짜리 10만원입니다. 이 농장 사장님도 저만큼이나 고직합니다. 왜? 아이고, 조금 작은 것 좀, 저기, 출하 좀 해줘. 그러면은, 아이, 환엽이 안 보이고 맥라이징도 아니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꼭 이렇게 큰 사이즈만 출하를 합니다. 환엽 맥라이징이고,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 빈 화분이 있으면 우리 집에 내가 그럴듯한 화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세요. 맥라이징 10만원, 톰스텔 마리아 10만원. 아, 나는 딱히 나한테 선물 주는데 식재할 만한 화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화공방 3번. 3만원이니까 아주 좋네. 아이고, 가성비 짱 좋네. 나란히 두 개를 식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각보다는 원형이 좋다 그러면 도엔도 공방분입니다. 자, 그러면 도엔도 공방분, 36,000원. 그리고, 이화 공방분 3만 원. 그러면 13만 원, 13만 6천 원 이렇게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 멋져요. 괜찮네요. 그러면 나는 도엔도분 해달라 그러면 13만 6천 원, 나는 이화공방분 해달라 그러면 13만 원. 자, 되셨죠? 다한번안 가도 되지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짠짠짠짠. 아유, 나는 창 말고 예쁜 알록달록한 국민다육이 좀 해달라 그러면 짠짠짠짠짠짠. 우연의 일치예요. 저는 이게 같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버트, 아유, 이쁜 건 용서합니다. 자, 먼저, 핑크 요정. 핑크 요정도 기가 막히게 묵으면 이쁜 아이. 제가 비를 이틀 맞춰서 물이 조금 빠진 아이예요. 가격은 3만 원. 핑크 요정. 현재는 사각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멀로 2두짜리.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크냐? 멀로 2두짜리가. 자, 지난번에 다 나갔어요. 자, 멀로 2두짜리. 자, 25,000원. 15cm 포트이고, 25,000원. 자, 그러면 나는, 마땅히 식재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짜자잔 짠짠짠짠 이쁘다 멋지다. 자, 우연의 일치예요. 전 이렇게 흰색인지 몰랐고 이 비즈는 짠짠짠짠짠짠짠짠 여기 비즈 많죠? 노르 빨주노초 파남포가 비즈가 전체 색깔이 다릅니다. 우연의 일치로 제가 이렇게 색상을 아이고 심고 보니 그냥 흰색 비즈였네. 뭘로 식재 원한다 그러면 25,000원 플러스 이 화분은 민공방분 특 1번. 어느 분은 또 다육이가 많아서 공방분만 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25,000원 4만 그러면 65,000원. 맞죠? 그리고 핑크 요정 3만 원, 4만 원. 그러면 7만 원이죠? 7만 원하고 65,000원 더하면 이렇게 두개 세트를 구매 가능합니다. 나는 분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죠? 이렇게. 나는 마땅한 분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됐죠? 아이고, 세상에. 아주 베리굿이.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 1년에 한번 합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저희 여식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루라, 그러니까 당일날 못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봉투를 주나. 저 이제 사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해요? 홍삼 사드릴까요? 또 좋은 뭐 사드릴까요? 옷 사드릴까요? 백가방 사줄까요? 현찰 줘라 그랬거든요. 예, 현찰. 그래서 내가 다 여기 사시려고. 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다시 공고합니다. 제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다육이 잘 키우는 팁 노하우 이화랜드 농장에 오셨는데, 예, 자, 맞아요. 그 약초 도시 농부라고 하는 분이, 약초 도시 농부라고 하는 채널 운영자께서, 우리 동네는 아라뱃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뱃길을 가는 길에, 고촌에서 아라뱃길 넘어가는 길에 있거든요. 저희 농장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이렇게 하시면서 드립다 영상을 그냥 키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또 인터뷰하고 출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좀 가끔 비춰달라고 하는데, 제 혼자 놀이터잖아요. 애기 아빠 출근하고, 아이들은 다 직장이 있고, 그래서 제 혼자 하다 보니 제 얼굴을 제가 찍기가, 아, 그거 뭐요? 혼자 하는 거? 아, 나 뭐, 뭐. 자, 약초 도시농부, 약초 도시농부 꼭 한번 가서 구독, 좋아요. 그다음 약초 도시농부라고 하는 맞죠? 약초 도시농부라고 하는 채널에 가셔서 좋은 정보도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우리 채널은 제가 하라고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 베르테르 금요 정말 예쁘고 가격이 떨어질 때만 기다렸어요. 요 지금 10cm 포트에 있는 화분의 베르테르 금 25만 원입니다. 아, 구경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두달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가격만 내려라, 가격만 내려라. 가격만 내리면 내가 바로 살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그냥 두달 사이에 뚝 떨어졌어요. 25만 원으로. 그래서 제가 모주, 종자로 드렸습니다. 이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닉스, 철화 겸 생얼이 하나 있죠? 아유, 또 벌써 어두워졌나? 까맣게 보이게, 그죠? 자, 오닉스 가격은 10만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문가드니스 철화. 어유,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오. 꽃처럼 예뻐요.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아이고, 2만 원. 괜찮죠? 예, 가격 2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가도 될까요? 그 실컷 수다 떨다가. 자, 로망. 완전 보라 색깔이죠? 보라색이고, 떼글떼글한 아이, 로망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가격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러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금 아니에요. 아이고, 이쁘다. 더 붉게 물듭니다. 어머, 얘는 또 살짝 철화가 섞여, 아니에요. 쌩얼이죠? 러우고, 12,000원짜리 10,000원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 더 소개하고 갈게요. 소인제 복륜금. 제가 소인제 금이라고 소개하지, 복륜이라는 말잘 쓰지 않습니다. 복륜은 이렇게 가운데 줄이 정확하게 갖고 양쪽에 비중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복륜금, 우리가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이 가장 1930이 미스코리아 진이다. 소인제 금 중에서 복륜금은 가장 금 상태가 좋은 걸 말합니다. 가격 2만 원. 괜찮죠? 그다음에 제가 롱기시마, 환염 롱기시마. 오이스, 예, 맞아요. 환염 롱기시마 가격 3만 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이 빨라요? 어이, 그래요. 천천히 가야지. 지가 뭐 어디 서울역에 뭐 버스를 놓치겠다고. 자, 요 아이는 로메오 종잣포트에 있는데 이뻐요. 캬, 멋있습니다. 로메오 가격은 5천 원. 급 깜깜해졌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블루진이요? 요 아이, 블루진. 종잣포트 5.5cm 포트에 있습니다. 블루진이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블루진이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약초 도시농부 채널에 가서.
그 수다쟁이 할머니도 얼굴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짜자잔 짠짠짠짠짠 수다쟁이 할머니 얼굴도 보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아유 세상에 시리즈로 낸다고 하니까 맞아요. 영상을 저보다 선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잖아요. 잘라 갖고 몇 걸로 자 헬리아이고 얘는 얼마요? 6천 원 가격 그 좋아요. 헬리아 가격 6,000원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 프린스.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그거하고 닮았어요. 그렇다고 그 이름을 붙이면 아니되옵니다. 만원짜리가 짝대기 8,000원. 제가 이 블랙 프린스를 다섯 아이를 분갈이 했거든요. 키워서 6개월, 8개월, 1년 이상 키워서 그 아이하고 비교 분석해 보려고. 구독자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 아이요? 블랙 마디바, 블랙 마디바. 일명 블랙 마디바. 그 아이하고 닮았다고 하는데 얼만큼 닮았는지 키워 보려고 합니다. 블랙 프린스 만 원짜리가 짝대기하고 8,000원. 괜찮았어요? 아유, 지금 벌써 좋아져가지고. 여기는 자, 맞아요. 천혜의 조건이에요. 네. 자, 레드벨벳. 얼마나 좋아요? 고촌, 풍무동, 인천, 서구, 그 다음에 강서, 마곡, 일산, 행주대교, 그리고, 청라. 다 가까워요, 다 가까워요. 아, 강화에서도 오고, 대부도가 어디요? 대부도서도 오고. 레드벨벳 가격 6,000원. 예, 조금 더 묵으면 기가 막힌 벨벳 색상이 됩니다. 가격 6,000원, 레드벨벳. 자, 오늘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 쭉 가고, 내가 나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을 잔치잔치 벌렸습니다. 잔치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젤리아트, 가격 10,000원 소개합니다. 7.5cm 포트이고, 달달달달달달 달궈지라. 아이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젠틀이? 참 멋있네. 그죠? 7.5cm 포트 때 가격 10,000원이죠? 7.5cm 포트에 젠틀이라고 하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있어.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보고 깜놀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 생얼봇 아니 금이 아니네. 금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엘콘 금철화 안 갖고 계신 분안 계세요? 얘는 무조 엘콘 철화. 금 아니에요? 만 원만. 자, 엘콘 철합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르쉐를, 종잣포트를 6,000원에 소개하거든요. 얘요? 3두짜리 6,000원. 어머, 그려? 마르쉐 3두짜리가 6,000원. 아유, 그, 가성비 짱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월셔. 12,000원짜리 만 원인데요. 이 아이도, 정말 묵은 아이가 맑고 투명해집니다. 월셔 12,000원짜리 만 원이고 저는 군생도 있고 철화도 있는데 마치 개나리 같은 그런 색깔이 됐습니다. 색깔이가. 자, 그다음에 얘는 수에노. 얼마나 코가 막히게 이쁜지 몰라요. 제가 그 수에노 군생을 25,000원 소개하죠. 이 아이는 수에노 로제 하나고 15,000원. 7.5cm 포트입니다. 원하시면 적심해드립니다. 아니면 더 묵히세요. 왜? 이렇게 자연군생이네. 어메 세상에, 이봐, 어마봐. 수에노 자연군생 만들어보세요. 왜? 묵었다는 뜻입니다. 수에노 7.5cm 포트이고 가격 15,000원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 커스피 닥텀. 저희 우리 동네에 정말 큰 키핑장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커스피 닥텀을 그 대품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가 그렇게 멋있는 아이인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키워보지 않은 아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소개했더니 그 대품으로 커스피 닥텀 철화. 쌩얼도 붙어 있습니다. 가격 6,000원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욘세. 아이고, 색깔이 조금 아쉽네요. 실제로 받으시면 지대로 나온 색깔. 비욘세 무지개 금이고 가격은 15,000원. 짝대기 있네요. 막 2만 원짜리가 15,000원이랍니다. 하나 또 장만해야 쓰겠네. 어머, 야는 수량이 없네. 자, 나나우쿠비니.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어머 나나우쿠미니가 여지껏 없어 그러면 아이고 왜 없어 있는데 또사왜사 그러면은 아이고 로제 엄청 많잖아 이런 애기 안 사면 그쵸 섭하지. 자, 나나우쿠미니였어요. 그다음에 잼스톤이라고 합니다. 받으시면 비욘세 무지개 금은 울고 가게 생겼어요. 보라가.
잼스톤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천천히 갔잖아요? 더 천천히 가요? 어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여기 저희 우리 화분 매대인데, 화분 매대를 침범한, 프리모리. 참 멋있죠. 프리모리 제가 얼마에 소개했어요? 두달 전까지 30,000원이요. 가격 처음으로 내린아이고 종자포트 가격은 8,000원. 프리모리. 프리모리. 그다음에 자재오교. 나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리톱스, 코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보라색은 제옥이라고 자제옥이라고 하고 이 연두는 제옥입니다. 제가 꽃이 피어서 다 부비부비 해놓은 아이들. 제옥 얼마? 8,000원. 제옥 8,000원. 그다음에 이 아이 폴샤이. 내가 지금 저희가 그 10,000원대 들어왔는데 아직 영상 담지 않거든요. 이 폴샤이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아, 이뻐요, 이뻐요. 폴샤이 6,000원. 두개 하면 만, 아이, 그러면 5,000원이지. 아, 이거 하나 사도 5,000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제가 지젤, 지젤. 자, 지젤이요. 5,000원이에요. 지젤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와랜드 아이들 구경했고요. 약초 도시농부 꼭 가세요. 제 얼굴 나옵니다. 내가 출연했어요. 약초 도시농부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알람 설정 댓글? 아유, 그려요. 그렇게 해줘야지. 자, 그리고 우리는 쑥쑥이 소문만 듣고도 구매하는 쑥쑥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너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 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예,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